갑시다, 뉴욕. 마지막 정점이죠. 와. 뉴욕, 뉴욕. 다 저거밖에 몰라요,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랑 되게 비슷하네요. 다솜이랑 또 뉴욕을 좋아하죠. 네. 근데 여기에 막 뭐 아까 뭐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건물? 아 자유의 신상도 있고 뭐 맨하탄에서 볼 수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뉴욕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이 여기 다 많이 있어요. 신기한 건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로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건축물들이 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은 건데 네. 건축자가 네. 쌍둥이 빌딩을 빼먹고 지은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사고가 난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9.11 테러 이전에. 일단 우리가 어쨌든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세계 줄 마지막이 뉴욕이에요. 예쁘다.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이건 좋겠다. 이건 좋겠다.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밤이다 보니까 여기서 끝낼 수 없지. 라스베가스의 화려함의 끝을 보여줘야 되잖아. 클럽 갔잖아요. 또 뭐 있어요? 라스베가스 먹고, 먹고, 또 먹고. 가자. 먹어야 돼. 먹어야죠. 원래 여행 갔다 살쪄야지 재밌게 놀다 온 거예요. 맞아. 뭘 알죠? 놀 줄 아네. 레스토랑에 앉아있으면 분수쇼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분수쇼를 보면서 밥을 먹는 거지. 여기 정말 프라이빗 곳이야. 일단 우리가 기다려서 봤던 우와! 분수쇼가 왜 그걸 지금 말해줬어? 파운틴뷰에서 바로 보이고 몰랐는데 언니 나는 분수쇼가 패턴이 두세 개밖에 없을 줄 알았어. 뭐 여기서도 보고 아까 저기서도 보고 좀 많이 봤는데 다 달라. 우리는 빵빵처럼 됐네. 마지막까지 빵빵하게 놀고 빵빵하게 먹고 빵빵하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좋아 좋아. 빨리 먹고 싶다. 우와. All I want is 와우. 아 진짜 맛있었어요. 저거. 이거 진짜. 야 반전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먹자 먹을까? 이게 뭐야? 오, 저 뒤에 분수쇼 있는 거 봐. 진짜 좋았어요. 저거 뭘? 이거 진짜 다시 먹고 싶어. 뭘 이거 먹어도 진짜 맛있지 않겠어요? 진짜 아니 진짜 맛있어. 나 너무 힘들어. 가리비. 저의 거품 같은 거 뭐 한 거네. 네, 맞아. 이걸 먹은 게 와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정말 가리비 이렇게 좀 쫀득하다라고 듣는 건 처음이야. 진짜 맛있다. 이날 무슨 소스 진짜. 아 찹찹해. 찹찹은 좀 아니 이게 맛을 느껴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 해산물 육수 같은 거지. 소스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 자몽의 상큼함이 부담스럽지 않아. 너무 맛을 뭔가 해치지 않는 느낌이지. 이게 푸딩 같아, 푸딩. 이거 이상으로 잘 설명할 수가 없네.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밸런스가 기가 막혀. 진짜 원래 모든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거야. 저거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어. 내가 고기하는 일가견이 있지. 진짜 맛있어. 스테이크도 맛있어. 배가 갑자기 확 고파지네. 야, 두툼하네. 진짜 둘이는 정말 먹는다. 얘기도 안 하고. 푹 빠져서 그냥 먹기만. 본격적으로 먹네. 이건 다 미쳤네.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지 않게 얘기해줘. 근데 이해가 빨리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불맛이 나. 불맛이 되게 기분 좋은 불맛이 나고. 일단 그리고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디움 레어. 딱 먹기 좋게 부드러운 익힘 정도에
한국에서 왜 그 숯불에 구워 먹는 갈비처럼 그 불맛이. 오, 맞아. 썰어만 봐도 맛있게 생겼어요. 고기에서 낼 수 있는. 오, 고기 두툼한 거 봐. 이렇게 맛있지 않아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맛있어요, 언니. 나 매년 우리 한국에서 되게 흔히 먹는 음식인데 분이 좋아. 분수쇼. 오. 분수쇼. 불구려 라스베가스에 있다. 어 맞아. 분위기가 일단 다 했고.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그 남자.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 사실 주문했어요. 왜 그렇게 외롭게 만드는 말을 해요, 언니. 괜찮다고 해. 알았어. 언니 그 말은 근데 솔직히 좀 방금 좀 진짜 좀 심쿵이었어. 내가 남자였다면 앞에 있는 네가 되게 사랑스러워 보였을 것 같아. 언니 좀 그냥 일단 언니가 여기 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어쨌든 나는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뤘어. 뭔데? 여자친구랑 라스베가스에 오는 거. 베가스는 안 돼. 뭐라고? 결혼해서 와야죠. 이 코스로 신혼여행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어, 그죠. 이제 프로포즈 하기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분수쇼 앞에서 프로포즈. 오, 마이크! 아니, 그, 요가가 보통 얼마 걸리는데, 레슨 받으면? 요가 원래 한 시간 정도 시간. 받죠. 근데 한 바퀴에 30분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두 바퀴에서 한 시간 수업도 가능하대. 네. 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아. 네. 아니 저는 너무 특이한 거죠.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관람차에서 그 요가 수업을 한다. 네, 근데 요가 했잖아요. 땀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아 그래? 한요가네. 왜냐면 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집중이 몸으로밖에 안 가요. 하긴 기분이 근사할 것 같긴 해요. 체질 때나 해뜰 때 운동하고 딱 출근하면. 아, 그리고 소민 씨가 가장 높이 올라갔는데 가장 밝은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데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을 극복한 거잖아요, 저건. 아, 저 때는 진짜 뭐 막 그렇게 엄청 무섭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대관람차를 그냥 예약을 해서 생일 파티를 30, 40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근데 너무 좁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생일 파티라기엔? 아, 생일 파티 깔끔하게 30분만 딱 돌고 오면 되잖아요. 딱 시원하게 숙비 딱 하고, 케이크 딱 하고, 딱 내려와서. 야, 축하했다. 고맙다. 야, 축하했다. 네. 내년에 또 보자. 근데 사실 이게 라스베가스가 호텔도 유명하잖아요. 라스베가스는 기본적으로 호텔이 비싸지가 않은 곳이어서. 저도 올라는 좀 더 비싸지고. 한 30, 40 이런 것도 아니죠. 그리고 하루에요? 1박에 네. 뭐 잘 건지면 뭐 한 8만원에서. 오, 진짜? 네. 8만원? 이거 모텔 가격인데요?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좋죠. 와. 제가 라스베가스 편이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좀 홍보하고 싶은 거는 미식 여행의 끝이에요. 미식? 그러니까 정말 라스베가스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세계에서 중국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거기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식을 위한 관광으로도 사실은 제일 좋은 곳이기도 하다는 것. 아니 뭐 그리고 지금 쇼 하나도 안 봤죠? 네. 쇼 안 봤죠. 쇼는 일단 쇼는 진짜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항상 그게 있어서 쇼를 본 적은 있는데 안 본 게 나중에 누군가랑 오면 보겠다 싶어서 계속 아껴두고 아껴두고 네. 그러다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자, 투표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PR 한마디. 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그랜드 캐니언과 사람이 만들어낸 화려한 풍경을 보여주는 라스베가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곳. 네,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모두 라스베가스로 놀러오세요. 와, 가고 싶어요. Welcome to Las Vegas. 공정하게 판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라스베가스 여행기를 보고 나신 후에 이 빵빵 투어 팀의 여행대로 나는 한번 라스베가스 여행을 떠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표해 주세요! 주세요. 자, 1점 차이로 지금 저희가 뒤지고 있거든요. 과연 몇 표가 나왔을지. 다섯 명. 네? 몇 표 예상합니까? 저 이번에는 80표 이상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아, 80표. 그럼 딱 정확하게 몇 표? 한 80? 82 82. 이상 기대하면 약간 맘상할 것 같아요. 83. 아니, 이규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 사실 조금 너무 인위적인 거 있잖아요. 예? 인위적인 거. 저희가? 아, 지금 인위적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주입식 관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주입식 했거든요. 주입식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은 걸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버거움. 아, 네. 아 이집트에서 끝까지 견제하네요. 한 낙타 두 마리만 있었어도 제가.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3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자, 누적된 점수로 그러니까 저희 네. 그 77표에 합쳐서 나오는 점수가 나오는 거죠. 배틀트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 자리 숫자가 나오겠네요. 더 하면 이제 세 자리가 되겠죠. 100표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거죠. 자, 과연 빵빵투어 최종 점수는 몇 점일까요? 라스베가스의 화려함과 그랜캐니언의 웅장함을 모두 담았습니다. 빵빵투어의 여행 설계도를 라스베가스 여행 가방을 싼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몇 분일지 판정단의 선택은? 자, 끝자리 부터 보나요? 현재 77점. 아, 과연입니까? 자, 여기서 하겠죠. 돌아가겠죠. 47표 돌아가겠죠. 돌아갑니다. 자, 끝자리부터 봅니다. 야, 무조건. 돌아라! 야, 이건 무조건. 오! 오, 높아. 오! 69? 79? 1 먼저 나올 거고. 159. 1위. 1위. 아, 아, 몇 표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저한테 82표가 나온 거예요. 82표. 우리 뻥뻥 투어 저 괜찮아요? 네. 159? 괜찮아요? 근데 사실 오늘 라스베가스 팀이 82점이 나온 게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가는 스코어였어요. 하지만 네. 저희 다음 주에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주입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주입만 해봐 하여튼. 자연과 소통하는 진정한 힐링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통을 강요하기만 해. 네.